메이커 순돌, 오늘은 아주 작은 테라리움을 만들겠습니다. 화장 퍼프통으로 쓰는 플라스틱 통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여기에 이끼를 심어볼게요. 과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이 고여도 버틸 배수층을 먼저 만들어주죠. 그리고는 흙을 넣으면 됩니다. 흙과 배수층을 분리할 분리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미니 테라리움은 좀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중간에 물을 뿌려서 가라앉혀가며 만듭니다. 흙은 그냥 분갈이 흙을 쓰면 됩니다. 피트모스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재료보다도 역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고여도 안 되죠. 빛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많아도 안 됩니다. 테라리움으로 내 공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화산석을 골라 중심 레이아웃을 해봅니다. 작은 돌이더라도 느낌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큰 돌을 골랐습니다. 화산석이 가로인지 세로인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로 광개토 대왕비처럼 놓아봅니다. 작아도 늠름하지 않나요? 이제 이끼를 식재하겠습니다. 이끼는 이미 골라놨습니다. 그 유명한 우산이끼입니다. 우산이끼 사이에 솔이끼가 있어서 참 예쁩니다. 돌과 이끼의 조화가 어떤가요? 퍼프통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은 공간을 다른 이끼로 꾸미려고 합니다. 이끼도 선류, 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립형과 포복형이 있죠. 게다가 이끼의 입모양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그런 섬세한 차이가 수많은 작품을 빚습니다. 저는 적당히 뭉쳐 심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한 촉 한 촉씩 들어갑니다. 헛뿌리가 잘 들어가고 잎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끼들도 양지 이끼와 음지 이끼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종을 심을 때도 알고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험이 될 수도 있죠. 이끼를 고르고 식재하는 이 작업은 참 힐링됩니다. 잘 살아주면 더 큰 힐링이고요. 또 이 작은 공간이 생태적이게 될 때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 작품들을 부담 없는 선물로도 많이 씁니다.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신기해하시고 또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존재들을 알리게 되었다면 제 작업은 성공입니다. 남은 한쪽에는 또 다른 이끼를 심어 보렵니다. 이건 어떨까? 길게 타고 오르는 모습이 어울릴 듯도 한데 이곳에서는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철수! 뭐 다 뒤집어 엎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구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깃털이끼 신엽들은 괜찮네요. 틈바구니에 꾹꾹 잘 심어줍니다. 이런 포복성 이끼는 잘 잘라서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온통 엉켜붙게도 만들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비교적 자라는 맛이 있습니다. 이끼는 정말 안 크거든요. 마무리로 다듬어 봅니다. 좀 어때 보이나요? 전 항상 이런 작품 하나를 만들면서 극히 작지만 지구의 일부를 되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허전하니 친구도 올려볼까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종종 나오는 먼지 친구들입니다. 원래 검정색인데 야광 피규어가 있길래 사놓았죠. 밤에 불을 끄면 신비롭게 야광을 비추어줍니다. 친구 하나가 확 다른 느낌을 주죠? 마저 수분을 줍시다. 저 배수층까지는 고여도 괜찮습니다. 뚜껑을 닫아볼까요? 이렇게 완성입니다.